고기를 잡고 있는 배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없다! 제 인사를 듣고 배를 타고 있던 아저씨가 다가와 잡은 물고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물고기가 왔습니다. 요 녀석은 이 꽁치처럼 생겼는데 앞에 뾰족한 창같이 생긴 것이 달려 있습니다. 끝에는 빨간데 요거 찔리면 아프진 않군요. 아프진 않는데 엄살 떠는 모양이다. 오케이. 야. 오케이. 나츠 부게우. 부게우. 야. 부게우. 야. 자, 이곳 말로 부게우라는 물고기인데요. 이곳에서만 잡힌다는 물고기입니다. 고기잡이는 부부가 함께합니다. 남편이 물속에 들어가 그물을 내리면 아내는 배 위에서 기다리는 거죠. 이거 아주 정겨워 보입니다.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땡큐 살라만. 아침부터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배가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라프라프 섬 옆에 있는 작은 섬, 보그통입니다. 보그통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여기엔 좁은 1차선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군요. 오토바이를 타고 한참을 달린 뒤 이번엔 숲으로 우거진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는데요. 뭐야? 정글을 통과하니까 바다가 지금 넓게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지점인데요. 마을에 사는 파울로 씨가 특별한 것을 보여준다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있는 거라곤 집 한 채뿐. 도대체 뭘 보여준다는 걸까요? 나무로 지은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특이하게 생긴 물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노. 똑같이다. 크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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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걔가 여기 올라가면 이거 뭐 막힌 데가 없는데 어떻게 잡아 올린다는 거지? 바노. 바운. 디스. 여기 미끼. 여기 미끼가 걸려 있습니다. In local name, 띠킥. 띠킥? Yeah, 띠킥. 띠킥? 여기 말로 띠킥이라고 하는 생선인데 미끼로 사용한답니다. 걔가 이걸 먹으려고 올라올 때 그럼 타이밍 이렇게 탁! 라이트? 탁! 사용법도 배웠으니 본격적으로 개를 잡으러 따라 나서 봅니다. 물 속에 그물을 던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조금 기다려보니 정말 뭔가 반응이 왔습니다. 왔어요. 오케이! 이렇게 쉽게 잡힐 리가 없죠? It's fish, not crab. 다시 한번 물 속에 그물을 던지고 기다려봅니다.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Hey friends, you got you. Reall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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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와! 이거 진짜야, 진짜! 여기 어떻게 이거? 와, 이게 커, 이거! 야, 진짜 커, 이거! 이곳에서 알리망어라고 부르는 진흙에 사는 개입니다.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쫙 오르게 아주 묵직한 놈이 걸려오는데 이거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알리망어의 큰 집게발은 위험하기 때문에 잡는 즉시 꽁꽁 묶어줘야 합니다. 세게 하네. 예, 늘 밥을. 밥을. 한국말 알아듣나 봐. 정말 크죠? Ready for sale for buy. 알리망어는 시장에서 좋은 값에 팔리기 때문에 이 섬 사람들에겐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요리법은 간단합니다. 냄비에서 찌면 되는데요.
이야, 바로 요색. 자, 입맛을 딱 땡기게 하는 요 맛있는 색깔. 색깔만으로도 벌써 입에서 벌써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알리망어.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 다리 보세요. 이게 제 손이 굉장히 큰 손인데 다리 하나가 내 손만 해.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습니다. 집게 다리를 톡톡 쳐서 껍질을 벌렸더니 통통한 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선 생선살을 아주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맛, 그거하고 바닷가재, 바닷가재 맛하고도 비슷한 맛이 나고요. 근데 식감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식감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 근데요. 파울로 씨에게 알리망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틀랑 yung hanap buhay namin na makakaahon yung aming family sa poverty, sa kahirapan, culture ng crabs para maibenta for export to earn money for my family. 제가 만난 라플라프섬 사람들의 삶은 풍족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가난하고 고된 삶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